유럽의회가 올해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자로 8개월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선정했습니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 싸운 이들이라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옛 소련 반체제 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이름을 딴 인권상을 1988년 제정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수호하는 개인과 단체에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